고대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의 극찬. 살아있는 교육의 결정체 탈무드의 경고. 바로 달콤하고 치명적인 두 얼굴의 유혹, 술에 대한 이야기다. 무엇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존재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 만약 그 절대적인 존재가 술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달콤한 얼굴로 찾아와 몸과 마음, 인생까지 파괴하는 알코올 의존. 알코올 의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다. 환자의 몸과 마음을 만지는 사람, 알코올 의존에 대해 늘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 정신과 전문의 최인근 교수의 치열한 하루가 시작된다. 한낮에 응급환자 한 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어제까지 드셨어요? 두부 손상으로 출혈이 네. 심한 상태지만 아직 심각한 통증은 느끼지 못하는 듯한 그는 만취 상태다. 아저씨, 아가씨. 자, 흥분하지 마시고. 사람의 이성을 무너뜨리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서운 병. 그는 알코올 의존 환자다.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으세요? 아이씨. 30여 년, 무려 반평생을 알코올 의존으로 살아온 60대 환자. 네, 안녕하셨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서야 멈출 수 있던 술. 불편한 거 그러나 작년 한 차례의 입원을 끝으로 현재 그는 많이 호전된 상태다. 술 생각나거나 이런 건 괜찮으셨어요? 생각은 안 나요. 아, 안 나세요? 네, 그래도 이제 심심해서 예. 막 심하니까 예. 그렇죠. 명주고 그래서 화장실 묵게 돼. 예. 예전에는 많이 드셨죠? 네. 소주 한 두세 병? 예. 한 세 병까지는 못 마시고 몸이 약하니까. 예, 예.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예, 예. 막걸리를 그러면 한 병? 한 병? 네. 페트병 조그만한 거고요. 하나 먹으면 딱 적당한데. 이제. 네. 술이 좋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심각하게 네, 의존하게 된 상황. 결국 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는 홀로 작업하는 시간 동안 적적함을 느껴왔다.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벗이었던 술. 폭음으로 정신을 잃고 몸이 상했지만 그는 그 좋은 술을 끊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고 하루도 술병을 놓은 적이 없었다. 이제 60대가 되니까 이제 애들은 다 결혼해서 다 분가시켜 놓고 이제 쓸쓸하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아마 술로 세월을 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루 저녁에 한 조금씩만 먹는다는 게 많이 자꾸 주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집 식구들이 의논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치료 후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그는 술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 참기 힘들 때는 막걸리 한 병으로 달랜다. 알코올 의존을 극복하는 것은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다.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병. 알코올 의존과 같은 중독이란 습관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찾고 금단 증상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뇌의 중앙부에 있는 변연계는 기억과 감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뇌에서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다시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뇌에서도 내성이 생겨 처음에는 한두 잔으로 즐거웠던 것이 나중에는 몇 병씩 마셔야만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모든 중독의 공통사항으로 술, 담배, 마약 등의 물질 중독과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행위 중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장 뭐 특징적인 거는 이제 내성하고 금단이 되겠는데요. 이제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이제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잔 가지고는 안 취하고 뭐 한두 병 이렇게 많이 마셔야지만 취하는 거가 내성이 되겠고 술 먹은 다음 날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 술 기운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불편함이 나타나는 그런 내성 이제 금단 증상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알코올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 생활권 안으로 진입한 수많은 술집들의 OECD 국가들 중 높은 주류 출고량을 나타내지만 이 역시 계속 늘고 있다. 2000년과 2010년의 주류 출고량을 비교한 결과 소주 한 병 360ml 기준으로 2000년에는 약 24억 1천만 병에서 2010년에는 무려 32억 7천만 병으로 증가했고 맥주 한 병 500ml 기준으로 2000년 약 31억 1천만 병에서 2010년에는 34억 5천만 병으로 역시 증가했다. 1달러, 즉 1,000원 안팎의 돈으로 술을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알코올 의존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일단 한국 사회가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